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ime! 자, 저들은 여러분들의 고막을 털어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분들의 신곡과 재미난 얘기로 30분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청량함이 이미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한여름의 눈부신 바다와 같은 드리핀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사 좀 부탁할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드리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각자도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 네, 저는 드리핀의 메인 보컬과 큐티 섹시를 맡고 있는 이협입니다. 큐티 섹시. 야, yeah, 큐티 섹시. 큐티 섹시. 안녕하세요. 저는 드리핀의 창욱이라고 합니다. 어. 창욱이. 깔끔하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이쁜 아이들을 데리고 온 리더 황윤성입니다. 아. 윤성. 네, 저는 드리핀 차준호입니다. 준호. 마포구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김민서라고 합니다. 거짓말. 대단한 타이틀인데. 민서. 김민서 군은 저도 마포구에 산 지 오래됐지만 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드리핀 김동윤이라고 합니다. 동윤입니다. 자, 오랜만에 지금 나왔습니다. 5월에 천안에서 저희 공개 방송할 때 또 나와 주셔 갖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은 경험이에요, 진짜. 네. 그렇죠, 니들도 감사했겠죠. 네, 이제 또 그때는 또 날씨 좀 봄에 봤었고. 맞아요. 여름에 또 오셨는데. 그때는 근데 창욱 씨가 같이 못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잠깐 쉬고 있었을 때여가지고 저는 진짜 되게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여기 컬트. 얼마 만인 것 같아요? 드리핀이 그래도 사이사이에 음원 내면 계속 나오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꾸준히 또 공연 같은 것도. 22년도에 왔던 게 마지막이었고. 네? 그랬다고? 네, 진짜 오래됐다. 저번 완전체 때는 그때 11층 녹음실에서 해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 네, 여기. 네, 맞아요. 여기서 방청객들을 만나는 그 스튜디오에서는 처음이구나 지금. 네. 맞아요. 2년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신 건 긴장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이게 또 컬투쇼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드리핀 중에서는 우리 준호 군이 가장 최다 출연자예요. 맞아요. 지금 몇 번 하는 줄 알고 계세요? 아, 제가 세 봤는데 오기 전에 여섯 번째더라고요. 오늘이 여섯 번째. 많이 왔다. 많이 왔다. 원래 한 세 번 넘어가면 가족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가족이죠, 가족이죠. 아니, 이렇게 좀 최대 출연의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해요, 준호 씨?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름다움? 가족이니까. 네. 아, 가족이니까. 그래요. 준호 씨 눈웃음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치명적이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졸린 건 아니죠? 준호 원래 웃을 때 약간 이렇게 반달해가지고 눈웃음. 그 개죽이. 맞아요. 자, 2881님 방청객들이 지금만 저희만 보다가 목요일 날 네. 네, 우리 한희 씨랑 저랑 이제 생방송 하고 지금 녹음을 마무리 하는 거라 네. 아이돌들이 갑자기 지금 잘생긴 청년들이 한 여섯 명이 오니까 그냥 갑자기 지친 기색이 없이. 네. 입이 귀에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텐션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난리가 났는데 지금 6433님께서 세 글자만 남겼어. 곱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련하게 보내주셨어요. 곱네요. 288 하나님도 스튜디오 들어서는데 조명 여섯 개 더 켠 줄 알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모 미쳤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4개월 만에 컴백입니다. 와, 진짜 준비를 미리 해놓은 겁니까? 아니 그건 초고속 컴백이에요. 진짜, 네. 저희도 준비를 초고속으로 했습니다. 해프닝. 사실 약간 비하인드인데 저희도 컴백을 한 컴백 그 날짜가 정해진 거는 저희도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회사에서 안 알려줘. 저희 한테 사전 네. 공지가 없었고 기사를 나고 보고. 준비를 네. 들어갔어요. 아, 이날에 한대 한대 얘들아 우리. 그게 무슨 회사의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저희까지 이제 놀래키려는 그런 여름 선물이지 않았을까? 네. 아니 멤버를 놀래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게요. 그러게요. 되고 서프라이즈라니. 와, 컴백이 서프라이즈구나.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당황스러웠겠지만 어쨌든 딱 집중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했었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짧게 엄청 단기간에 준비해본 적이 되게 오랜만이었어가지고 네. 좀 걱정을 많이 했고. 완성도가 걱정될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또 이제 저희는 또 잘하니까 열심히 했죠. 니들 잘하죠. 화이팅! 화이팅! 민서 군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자신감이 마포에서 제일 잘생겼다잖아요. 제일 잘생겼나. 그럼요.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 이 친구가 좀 허언증이 있어가지고 약간 출처가 없는 인사가 문자가 대역까지 해줍니다 옆에서.
네, 이제 고막을 털어라. 한번 제대로 한번 고막 털이 가봐야 될 텐데. 아, 드리핀의 신곡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네. 제목이 위켄드예요. 네, 저희 위켄드는 들어보시면 되게 청량한 일렉기타 사운드와 그루비한 베이스 사운드가 결합된 이모팝 댄스곡 장르고요. 또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는 모험 그런 설렘을 저희 드리핀만의 청량함으로 이렇게 표현한 매력적인 곡입니다. 네. 오, 잘 외웠다. 아, 장르가 진짜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잘 모르겠어요. 이모팝은 뭐예요? 이모팝. 이모팝. 네, 이모팝은 이제 하드코어 펑크에서 파생된 록 장르의 그런 곡입니다. 음악. 좋네요. 아니 외운 거 말고. 네. 그럼 있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이모팝은. 저희도 사실 네, 뭔가 약간 저도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이걸 오늘 모르겠어요, 오늘 외워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뭐야 컬투쇼 음악 설명 담당이거든요. 아 예, 예. 뭐, 뭐예요? 이모가 이제 그 이모셔널의 약간 약자로 감성적인 감정적이고 되게 슬픈 락 아~ 그런 사운드를 좀 이제 이모 이모라고 많이 하고. 근데 지금 슬픈 느낌은 아니던데 아까 리허설하는 거 보니까. 감이 된. 아,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장르가 그냥 그런 느낌이지. 네, 이모 팝. 네. 저희는 반전으로 되게 신나는. 이모 이모 락에 이모 팝이. 라고 할 줄 알았지? 아, 이런 느낌. 네. 라고 할 줄 네. 알았지. 와.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민서 씨는 지금까지 발매한 곡 중에 제일 신나는 곡이라고. 뭐가? 저요? 네. 근데 그게 아니 맞아요. 아까 리허설 잠깐 들어봤는데 네. 신나는 곡이더라고요. 저희가 조금 저번 노래는 조금 뭔가 무드가 있는 노래를 맞아요. 준비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엄청 신나고 또 이제 여름이면 또 청량한 맞아. 노래 들으면서 그쵸? 제목이 위켄드인데 주말에는 맞아요. 엄청 신나잖아요. 그렇죠. 네. 주말만 주말... 보면서 달리고 맞아.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좀 이때 각 컨셉마다 사실 또 가장 또 찰떡인 또 멤버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우리 드리핀이 생각했을 때 이번 컨셉에는 좀 누가 좀 찰떡? 멤버 중에 이 친구가 제일 어울린다. 고마워. 아무래도 마포구 왕 민서 씨? 아 근데 저는 조금 또 겸손하게 네. 협이 형 하겠습니다. 아, 고마워요. 아~ 협이 형이 저희 이제 메인 보컬인데 네. 그 저희 노래를 할 때 정말 표정이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번 좋아요 좋아요. 아니 형 좋아. 아 감사합니다. 근데 협이 군은 진짜 눈 옆에 점이 진짜 매력적이겠네요. 저거 눈물점인데 눈물 많아요? 아 눈물이요? 아 눈물 없어가지고 밸런스 맞추려고. 냉혈한이에요, 냉혈한. 찍은 거예요? 아 그 원래 작게 있는데 네. 메이크업을 하면 좀 키워. 지워져서 아~ 선생님이 아이라이너로 한 번 더 찍어주세요. 아 그래? 매력점입니다. 오늘 엄청 매력점이네요. 아 너 어디다 점을 좀 찍어볼까? 잘 어울리실 것 같아. 어디 찍으시게요, 형님? 모르겠어요. 잘 찍어야 돼. 좀 이상하게 찍으면 안 되거든. 맞아. 예. 잘못 찍으면 없어 보인다고. 어디요? 어디요? 마당새 같아 보이고. 네. 여기 이간사에 찍으면 저 조동남 형님처럼 네. 되는 건데. 그러면 털이 자랄 수도 있어요. 예. 미국에서 자켓 하고 또 뮤직비디오 촬영을 또 했다 그러는데. 미국 어디서 했어요? 아 저희가 이번에 케이콘도 갈 김에 K-콘. LA를 갔다 왔는데 와우. 가가지고 이제 뭐 트랙 비디오 이런 것도 좀 찍고 되게 간 김에 이제. 찍을 수 있는 건 다 찍고 온 거야. 진짜. 날씨 좋잖아요. 아,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진짜 시원하고. 진짜 좋아. 뭔가 찍는 거 같은 느낌 안 들고 그냥 노는. 네. 네. 그냥 어디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약간 오리라고 해야 되나? 오리. 새들이 되게 오리였어, 많았는데 오리. 걔네 이게 뒤에 따라가면서 뛰었는데 되게 영상 예쁘게 찍혔더라고. 진짜 오리가 오리가 이만하다고? 손을 좀 강아지만 해요. 진짜 이래요. 진짜 이래요. 아니 근데 오리는 원래 팔뚝만 해요. 아, 네. 아 그런가? 아 근데 되게 커서 저희가 멀리서 보고 타조인 줄 알았어요. 공룡 같아서 공룡. 진짜 정말로. 너무 커서. 네. 맞아 맞아. 오리도 놀랬겠네요. 니네같이 잘생긴 애들 만나서. 맞아요. 그리핀이 얼마나 귀여운지 너무 큰 걸 표현하고 싶은데 라디오인데 계속 손짓으로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러네. 아 그러네. 아, 진짜 됐다 컸어요. 진짜. 아, 됐다. 정말 컸어. 굉장히. 됐어. 됐다로 끝났어. 됐다로. 하주만 했다. 자 그럼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드리핀의 네. 위켄드 라이브로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날짜는 아직 음원이 공개되지 전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분위기 때문에 방청객들은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네. 오. 오늘 첫 라이브입니까? 네. 맞아요. 네. 네. 첫 라이브. 파이팅! 영광입니다. 아 이미 네. 위켄드가 지금 대박이 났죠? 그럼요. 아 그럼 네. 너무 대박이 나서 많이 주셔서 네. 지금 저희가 방송되는 게 이제 9월 8일이니까 맞아요. 네. 네. 대박이 나서 지금 뭐 1위를 하셨다니. 아우 감사합니다. 음원 차트를 네, 그렇죠. 쓸고 차트를 있습니다. 차트를 휩쓸고 네, 축하드립니다 미리.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무대를 보실게요. 자 드리핀의 신곡입니다. 4개월 만에 아주 급속도로 컴백을 빨리한 친구입니다. 아, 이 위켄드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요! Let's go! Let's go! Weekend. 우! Every day 지루해 화창한 날씨 coming weekend 어디든 I'm okay
함께라면 좋아 떠나볼래 Let's do it 올려봐 하나 둘 스치듯이 말했었던 너의 wishlist 전부 보고 가는 눈빛 속 느껴지는 설렘 is true 통하는 맘속 끝 지금 느낌은 young and wild 자유로운 이 순간 푸른 하늘도 beautiful 쏟아지는 햇살 위로 Let's go! 좋아하는 노래로 가득 채운 playlist 리듬 따라 뛰는 heartbeat My heartbeat 너와 하고 싶은 것들로 가득 채운 checklist 즐겨볼까 하루 종일 기다렸던 the weekend Whoa. 세상이 빛나 순간이 highlight 너와 함께 crazy Whoa. 볼륨을 높이면 완벽해져 my weekend 벅찬 이 감정 날아올라 이대로 don't stop No one can stop us 내 옆자린 바로 너 터지는 웃음쯤 담아봐 우리 you 지금 노래와 함께 올려 update 지금 느낌은 young and wild 자유로운 이 순간 푸른 하늘도 beautiful 쏟아지는 햇살 위로 Let's go 네가 좋아하는 노래로 가득 채운 place 리듬 따라 뛰는 heartbeat My heartbeat 너와 하고 싶은 것들로 가득 채운 checklist 즐겨볼까 하루 종일 기다렸던 weekend Whoa. 세상이 빛나 그 순간이 highlight 너와 함께 crazy Whoa. 볼륨을 높이면 완벽해져 my weekend 우리의 노래에 새겨진 추억에 모든 장면 속에 떨림으로 가득해 불쌍한 점식 거둔 채 Oh yeah yeah 반짝여 지금 you and me 눈에 담아 뜨거운 yes 완벽해 밤새도록 wait for you 라 라 라 We feel this vibe 주말의 느낌 hot new vibe I make you high 라 라 라 With you and I 끝 없이 따라 달려가 순간이 highlight 돋게 해줄까 Whoa. 눈부신 미소 또 기대돼 next weekend 아 신난다 진짜 주말 감사합니다. 느낌이 확 나는 노래네요 청량 예, 드리핀의 Weekend이었습니다 네. Weekend 8627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8627님 방청객 저 남자분이 네. 드리핀 진짜 연예인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짜였지? 네, 가짜 연예인인가? 예. 노래도 지기네요. 하고.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문자 하나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네. 네. 7201님께서 위켄드 너무 신나고 좋아요. 이모팝 오빠팝이에요. 오빠팝. 오빠팝이 좋다. 무더운 여름 최고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또 2881님께서 지금 여기 해운대죠? 귓속은 이미 바닷가네요. 청량미 미쳤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청량이 너무 청량미가 너무 청량하다 진짜 청량이야. 안타깝게도 여기 목동입니다. 1464님이 무덥고 습한 여름이 훅 지나가는 느낌이네요. 파란 파도와 쨍한 하늘빛 같은 노래네요. 현님 얼굴처럼 맞죠 맞죠. 현님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581님도 우리 동윤 씨가 한번 읽어. 네, 4581님 드리핀 어쩜 저리 고운 청년들이 노래도 잘하나요? 협군이 참 잘생겼고 참안이 좋은. 아 제가 실물 파긴 하죠. 아 형형 인기쟁이네요 인기쟁이. 네, 1782님이 드리핀 다 잘생겼는데 특히 리더님 너무 예쁘시다요. 부럽부럽 신곡도 너무 신나네요. 감사합니다. 황윤성 씨. 네. 아 네 맞습니다. 네. 아 네 맞습니다. 네 2562님께서 여기가 천국인가요? 천사들 같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 감사합니다. 네. 아 뭔가 밝은색 옷을 입고 딱 와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진짜 청량해지는 듯한 기분이 있어요. 자 드리핀 멤버들과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볼게요. 아, 와요. 상반기 진짜 바쁘게 활동을 했네요. 보니까 5월엔 부산에서 단독 팬 미팅을 열었고 네. 6월엔 일본에서 첫 단독 팬 미팅. 네. 어땠어요? 오. 일본 팬 미팅은? 되게 다들 호응도 너무 잘해주시고 저희가 무슨 곡을 하든 저희 무대에 너무 이렇게 환호해주시고 너무 좋아해주셔가지고 되게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좀 뿌듯한 감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게 또 생각해보니까 드리핀이 외국 멤버가 없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름을 보통 이제 뭐 동윤, 민서, 준호 이렇게 활동하기도 하는데 이게 세 글자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성까지 다 붙여서? 저희는 그냥 동윤. 공식으로는 세 글자. 공식으로는 세 글자인가? 공식으로 세 글자 맞아요. 세 글자예요? 왜 저희가 예명에 대한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다 본명으로 다 본명으로 한 거야? 회사에서 그냥 다 본명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나는 또 뭐 영어 이름 같은 거 쓰고 싶거나 뭐 그런 멤버로. 아, 그 저희가 선배님들이 알파벳을 한 번씩 쓰시더라고요. 원래 전통이었나봐요. 아, 이렇게 그쵸. 네. 썼는데 우리 때부터 없었어. 저희 때부터 아마 없어진 것 같아. 아, 소속사 선배님들은 꼭 약간 팀에 한 분씩 뭐 예를 들면 L 선배님, K 선배님, Y 알파벳이 없는 팀이라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 연승. 오, 진짜네. 아, 이제 이쁜 알파벳을 다 써가지고 없나 봐요. 쓸 게 없나 보다. 알파벳 한정돼 있는 P, Z 이런 거 할 수 없으니까. 한글로가 기읍, 뭐 니은 이런 것도. 지금 안녕하세요, 니은이에요. 안녕하세요, 희은입니다. 희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응입니다. 지읒이에요. 지읒. 네. 아니 우리 윤성 씨는 일본에 팬미팅 하러 가서 대학교 강의를 챙겨 들었다고. 야.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렇게 들으면 좀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제가 사실 강의가 많이 밀렸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밀린 강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인상으로. 제가 들은 건데 이게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무슨 강의죠? 그 뭐 부동산 투자도 있고요. 부동산 학과에 들어가죠. 좋은데요. 엔터테인먼트 학과인데. 네. 그리고 뭐 이제 댓글을 위해서도 부동산도 좀 해야 되는 모양이구나.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딱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리더답다. 홍보 커뮤니케이션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얼마나 또 야무지게 모으려고 벌써 부동산을 또. 부동산에 관심이 좀 있어요? 그걸 공부를 강의를 들으니까? 평소에 없는데 근데 이왕 이렇게 듣는 김에 집중해서 들으면 도움 되지 않을까. 진짜 열심히 듣더라고요. 하루 종일. 서울 안에 좀 떠오르는 지구 하나 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 이따가 연락. 비밀번호군요. 너무 많이 알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겠네. 저만 알려주세요. 우리 민서 씨 부모님이 고깃집을 하시는 거예요? 네. 양평에서 고깃집 하고 계십니다. 종목이 좀 어딘가요? 이제 소곱창. 돼지. 그리고 저희 집안이 좀 장사하시는 분이 많아서 저기 합정에도. 합정 어디? 맞아요. 맛있는 분들 진짜 맛있어요. 똥이 자주 가는데? 합정에 그 골목 들어가면은 정화라고 있는데. 정화? 말해도 되죠. 정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 멤버들이랑 정말 자주 가요. 근데 정말 맛있긴 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오겹살이 진짜 맛있어요. 삼겹살? 약간 스테이크도 있고 삼겹살 돼지 쪽 오겹살 막 톰마호크? 톰마호크. 너무 맛있어요. 진짜 합정에 드실. 여기 엄청 유명한 집이네. 합정 쪽에. 그럼 기사가 막 있고 뭐 블로그도 막 엄청 많이. 엄청 핫플이에요. 그러면은 뭐 같이 우리 멤버들하고 고기를 좀 먹으러 간다. 그럼 민서 씨가 좀 고기를. 저희가 먼저 다 좀 제가 굽는 거 좋아해요. 좀 잘 구워요. 잘 굽고. 저희가 막 잘 굽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막 그렇게 특출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민서가 그냥 저 주세요 약간 이렇게 하는 편이었는데 자연스럽게 멤버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 보면 뿌듯하더라고요. 진짜 맛있게 먹어주면서 기분 좋네요. 나중에 고기 잘 구우면 또 인기 더 많아. 그럼요. 나중에 컬투쇼 회식에 오셔서 고기 좀 초대해 주세요. 제가 보낼게요. 보내 주시면 다들 합정으로 모이시면 열심히 종종 있거든요 회식이. 열심히 먹겠습니다. 이것도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준호 씨가 건강을 아주 지독하게 챙긴다는 점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걱정 염려증이 좀 있구나. 네, 약간 염려증이 있어서 뭐 혹시 어디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불편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몸에. 그러면 좀 바로 고치려고 하는 편이고. 얼마 전에 평소에 챙겨 먹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영양제 많이 먹고 뭐 비타민 먹고 유산균 먹고 뭐 칼륨 이런 것도 먹고. 진짜 제가 좀 놀랬던 게 그때 한번 공항에서 준호가 가방을 뭘 흘렸는데 영양제를 떨어뜨렸는데 영양제 종류가 무슨 진짜 그치 어릴 때부터 잘 챙겨 먹는 친구. 맞아요. 챙겨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잘 안 아프겠다 그러면. 근데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자 뭐야? 뭐야? 지독하게 챙기는 그러니까 사람 특이해요. 맞아요. 이게 아파서 자꾸 챙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 뭐 얼마 전에 무슨 얘기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준호 씨. 얼마 전에 산에 갔는데 그 황토 길이랑 뭐 황토 체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갔는데 이제 거기 지나가시던 등산객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발을 30분 이상 여기다 이렇게 넣고 있으면은 몸이 굉장히 정화가 되고 좋다. 그래서 30분 동안 발 거기에 넣고 있어요. 아유, 세상에. 몸이 좋다라는 걸 다 하는구나. 네,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준호 군 조만간에 뱀도 잡아먹겠네. 맞아요. 뱀술. 너무 아저씨처럼. 그러니까요. 자, 우리 준호 씨가
얼마 전에 손동표 씨와 등산을 갔었는데. 아, 동표 씨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한 게 그 거기가 거기 갔다 왔어요. 아~ 동표 씨랑 친한가 봐요. 네, 그러니까 자주는 바빠서 못 보는데 이제 한번 보면, 그러니까 되게 뜬금없이 보자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등산 갈래? 이렇게 그래가지고 갑자기 등산 가가지고. 동표 씨는 등산할 때도 텐션이 그렇게 높아요? 궁금하다. 동표 아니요? 이거 다 이제 방송할 땐 좀 더 높고 평소에는 그 좀 약간 진지한 편이에요. 뭐야, 동표 씨 다 가짜였어요? 아, 나 텐션 너무 높아. 귀여운 귀여운. 아, 그러니까 귀엽고 장난 많이 치긴 하는데 약간 은근히 진중해요. 아, 네. 그렇지, 그런 모습도 있어야죠. 좋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예, 얘기 나눌게요. 광고요. Here we go. 자, 이렇게 30분 동안 드리핑과 함께 새 신곡도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떠들어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인사해야 될 텐데 어느 분이 인사해 주실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리더 윤성 씨. 네, 되게 좋네요. 뭔가 이렇게 아, 갑자기 감상을 자리가 너무 좋아요. 한마디. 네, 오늘 얘기가 좀 다채로웠잖아요. 네, 다채롭고 음악 얘기, 뭐 건강 얘기, 주식 얘기. 네,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위켄드 저희 드리핑하면 청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켄드 많이 많이 열심히 준비했고 그만큼 찰떡으로 되게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화이팅! 화이팅! 드리핀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청량감이 좀 없으신 여러분들은, 텐션 떨어지신 분들은요, 우리 드리핀으로 청량감을 재테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아직까지 네. 덥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자, 위켄드를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드리핑과 인사 나누시고요. 그리고 반스디 한혜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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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 에러.